안녕하세요. 민트줄랩입니다. 과연 오늘 언박싱 해볼 게임은 무엇이냐? 바로 타케노코 빅박스입니다. 이번 타케노코 빅박스는 2020년 10월 팝콘에듀를 통해 선주문을 받았던 게임이고요. 배송은 11월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 일반 판매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상 편집 날 기점으로 해서 아직까지 정식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케노코는 2011년 처음으로 출시한 게임인데요. 이 게임 역시 한글판으로 판매가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타케노코는 치비스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꼬맹이들 확장판이 있는데요. 이번 한글판에서는 치비스가 같이 포함된 빅박스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빅박스 버전은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매된 아주 서프라이즈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뽕이 차오르는 이 순간. 자, 아무튼 이 게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게임 박스에도 있는 귀여운 판다를 키우기 위해 직접 죽순도 심고 대나무 숲도 건설을 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게임 이름인 타케노코는 대나무 새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동일하게 28cm이고요. 높이는 7.5cm, 무게는 1.38kg입니다. 이번 선주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스트레치골 달성으로 이것저것 여러 사은품을 받았는데요. 개인 참조표, 박스 밴드, 코인 캡슐, 프로텍터 이렇게 4가지 사은품을 받았습니다. 아마 일반 판매를 할 때도 해당 사은품을 증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개인 참조표 정도는 끼워서 판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스를 열면 맨 처음에 매뉴얼 2개가 들어있는 게 보입니다. 한 개는 본판 매뉴얼, 한 개는 확장판 매뉴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특이하게 매뉴얼 앞에는 아주 짧은 카툰이 실려 있습니다. 애초에 어려운 게임이 아니다 보니 게임 예시 그림이라던가 설명도 친절하게 잘 디자인되어 있고요. 확장판 역시 기본판 매뉴얼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판 매뉴얼은 총 8페이지 분량, 확장판 매뉴얼은 총 7페이지 분량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펀칭 카드보드입니다. 두께는 엄청 두꺼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튼실한 느낌이 들 정도로 어느 정도 두께감은 있는 편이고요. 표면에 린넨 마감이 되어 있어서 살짝 고급스러움을 더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펀칭해야 할 컴포넌트들이 크기가 있는 편이라서 펀칭하는 데는 뭐 큰 불편함 없이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뒤로 게임보드 4개가 들어있습니다. 게임보드는 모두 동일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뭔가 보드라고 하기에는 두께가 많이 얇은 편입니다. 재질도 다른 엠보싱 처리 없이 밋밋하고 빳빳하게 되어 있고 마분지보다는 살짝 두꺼운데 하드보드지보다는 얇은 정도의 두께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애매한 두께감이죠. 그리고 정갈하게 정리된 플라스틱 트레이가 들어있고 그 안에 나머지 내용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카드는 크기 구분 없이 한 종류로만 되어 있고요. 확장판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확장판에 쓰이는 카드들은 우측 하단에 따로 확장판 카드 표기가 되어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목표 카드와 왕 카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고요. 목표 카드는 그 안에 세세하게 또 나뉘어져 있는 구성입니다. 카드 가로 사이즈는 43.9mm, 세로는 64.8mm입니다. 카드는 확장판 포함하여 총 64장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 게임에 쓰이는 각종 나무 토큰 구성물입니다. 지금 보이는 구성품은 주사위, 수로, 행동 토큰입니다. 주사위는 플라스틱이 아닌 원목으로 되어 있고요. 크기는 일반 주사위보다 살짝 큰 편인데 아마 한 16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사위에 있는 그림들은 일반적인 페인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수로인데 이건 딱히 큰 특징이 없습니다. 바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행동 토큰입니다. 행동 토큰에는 실크 프린팅이 되어 있어서 밋밋한 일반 원형 디스크가 아닌 조금 더 멋스러움이 더해진 비주얼입니다. 배경이 일본이라 그런지 문양 자체는 살짝 일본 느낌이 나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는 피규어입니다. 저는 피규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직접 만지고 보니 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대나무도 얼핏 사진으로만 봐서는 플라스틱 재질처럼 보였는데 대나무도 똑같이 나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살짝 반전이 느껴진 내용물이었습니다. 피규어가 나무로 되어 있다고 해서 플라스틱보다 품질이 안 좋거나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채색까지 되어 있으니 항상 단색으로만 되어 있는 플라스틱 피규어보다 살짝 이쁘고 멋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페인팅도 잘 되어 있는 편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게임에 쓰이는 대나무들입니다. 대나무는 총 3가지 색깔로 되어 있고 하단부와 그리고 그 위를 연결하는 상단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나무 컴포넌트는 하단부와 상단부를 끼우기 쉽게 홈이 파져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대나무를 조립하는 것도 빡빡한 느낌이나 너무 느슨한 느낌 없이 적당히 스무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타케노코 빅박스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여러 나무 컴포넌트나 카드나 펀칭 카드보드나 구성품 퀄리티는 마음에 들 정도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걸 확인했고요. 이 정도 퀄리티면 게임성을 배제하더라도 선주먹 가격 기준으로 해서 아주 적절하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찬 언박싱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